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정기라입니다. 김정규입니다. 오늘은 먼저 본 내용에 앞서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저희 PD수첩에 관한 음해적인 시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PD수첩에서는 지난 1월 16일 다시 신문개혁을 말한다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와 언론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던 신문개혁 논의를 주목하고 우리 사회의 기묘한 여제로 대두한 신문개혁의 공론화를 이루고자 기획 방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이를 정권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권 홍보라느니 하면서 근거도 없이 무책임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D수첩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신문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 PD수첩을 음해하거나 중상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PD수첩은 공정한 방송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때 세계 경영을 외치며 재계를 주름잡았던 대우그룹의 김우중 전 회장, 분식회계와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핵심 임원 7명이 어제 검찰에 의해 일괄 기소됐지만 정작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그는 벌써 1년이 넘도록 해외에 도피 중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대량 정리해고에 항의하던 대우자동차 노조원들은 경찰에 의해 해산되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이 같은 사태의 뿌리인 김우중 씨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실 경영의 고통을 고스란히 국민들과 근로자의 몫으로 떠안기고 종적을 감춘 그의 행적과 수법, 금거 가능성을 진단해봤습니다. 총파업을 돌입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정례구를 분사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폭설이 퍼붓던 지난 목요일 대우자동차 노조원들은 다음 날로 예정된 정리해고 통보를 앞두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회사 측은 예정대로 생산직 근로자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5시 40분경 경찰은 부평 대우자동차 공장에 병력을 투입, 전격적인 해산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작전은 15분 만에 완료되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IMF 이후 다시 한번 나라 경제를 뒤흔들었던 대우그룹의 몰락. 그 여지는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태풍의 핵으로 남아있습니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없애고 매매에 높게 퇴진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IMF 이후에도 다른 그룹과 달리 공격 경영을 선언하며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김우중 회장. 그러나 99년 그룹 해체가 가시화되자 그해 11월 그는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드리는 글 한 장을 남기고 훈련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행적과 관련한 보도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의 수단에 체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이어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교 한 시골 농장에 직거 중이다. 그 다음엔 독일 체류는 일부러 흘린 것이고 사실은 150만 달러짜리 프랑스 니스의 한 호화별장에 기가하고 있다는 반박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지만 그의 행적은 직접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로도 추측성 보도가 난무했습니다. 최근의 보도는 미국의 한 골프장에서 목격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11월인가에 잠깐 있었을 거예요. 여기 수단 정부랑 옛날에 우리가 두 달 만에 가서 정부 대통령하고 이렇게 많이 알아가지고 네. 잠깐 이렇게 뭐 과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네. 그 터통으로 잠깐 왔다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안, 이게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사실 뭐 국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입장입니다. 니스에 뭐 그런 집이 있었다는 거 자체도 최근 들어서 이 많이 부각되어 오래가지고 네. 쭉 그 보도 관계는 보고 있는데 네, 네. 이 공관에서 뭐 공식적으로 그걸 확인하거나 하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아, 예, 그러세요? 네. 아프리카설도 있고 유럽설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 체류설, 미국 은거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설의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뭐 그 설에 대해서는 뭐 신문을 보고 아는 그 정도지만은 아 그 저는 아 미국 쪽에 있다는 그런 설이 아 좀 그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많은 이제 결국은 아프리카나 이렇게 돌아서 아 미국 쪽에 체류 이제 최종 목적지를 미국 쪽에 체류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또 미국의 실정에 아 뭐 불법 체류를 하더라도 돈만 있으면은 그 큰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또 예. 아, 한 가지 이유는 그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쪽이 이제 그 범인들 특정이 있는데 국내 미국까지 갈 필요 있겠냐 그게 있지만은 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그 범인 특정이 됐어도 그 협정에 의해서 송환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예. 그 문제를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어쨌든 세계 경영을 외치며 전 세계를 누볐던 인물답게 김무중 회장의 도평각 또한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우는 다섯 명으로 출발해서 창업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해왔습니다. 1967년 직원 다섯 명의 대우 실업에서 시작해 재계 2위로 대우그룹을 키운 김무중 회장. 타고난 근면성과 도전정신으로 그룹을 키워왔다는 그의 성장신화 이면에는 경제개발 시대의 차입 경영에 의존해 몸집을 불려온 우리 재벌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돼 있습니다. 금융특혜를 통해 외형만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차입 경영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일찍이 세계 경영을 주창했던 그는 같은 방법으로 세계 각국의 사업장을 200여 개까지 확장해 나갔습니다. 대우의 초고속 성장은 무엇보다 부실 기업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융특혜를 통해 또다시 외형을 확장한 데 있었습니다. 그 경쟁 전략이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차입 경영에 의존해서 부실 기업을 인수해서 사업 규모를 무모하게 확장해오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미 대우의 몰락을 점치고 있었는데 그나마 버텨올 수 있었던 비책은 분식 회계에 있었습니다. 이번 대우 계열에 대한 특별 조사 감리 결과 아직도 우리 기업의 분식 회계 및 부실 감사 관행으로 인한 문제가 크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진 대우그룹의 총 분식 회계 규모는 주력사인 주대우 14조 6천억, 자동차 3조 2천억을 비롯해서 무려 22조 9천억에 달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올해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제가 그동안 사실 그 분식회계가 심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분식회계가 심하다라는 것들을 내가 많이 주장을 해왔지만은 이 정도까지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해도 좀 너무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분식금액의 규모가 뭐 23조라는 규모라는 건 솔직히 뭐 상상도 못하는. 정부 당국에 따르면 김무중 회장과 대우그룹은 고의로 채무를 누락시키고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그동안 회계장부를 조작해왔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조작된 회계장부로 다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식으로 지탱해왔던 것입니다. 그 회계 분식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미 10년 전쯤, 그 이전쯤에 이미 사실상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메우다 보니까 결국 그 회계 분식을 통해가지고 금융 조달을 해서 금융에 의해서 염능해온 것이지 결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저 단위의 분식 결산은 공인회계 회사가 과실로서 열심히 감사를 하려 했지만 보지 못했다 이렇게는 보아지지 않죠. 따라서 경영자와의 유착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유착 관계도 있겠지만 그냥 거래처를 계속 확보하기 위한 어떤 암묵적인 동의, 묵인이 있지 않나 생각되죠. 바로 이번 분식회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들과의 유착입니다. 장부 조작을 묵인해준 회계법인들이 철퇴를 맞았는데 분식회계는 오랜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기업의 주주들은 이제 이익이 나서 배당을 받고 주가가 올라가길 바랄 테고요. 금융기관들은 이제 돈을 빌려줘야 되겠는데 회사의 재무 상태라든지 경영 상태가 좋아야 자기들이 대출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회사의 경영자들은 자기 성과를 또 외부에 보이고 싶어 할 것이고 정부도
이익이 나야 세금을 걷어갈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저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회계 자체의 그 적정성에 관계없이 모두의 어떤 그 이 바람이 어떻게 보면 수요가 이익을 내달라 하니까 결국은 이익 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익이 나지 않은 기업은 자꾸 이제 도태당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그 과정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익을 내달라는 수요가 강하니까. 특히 김우중 전 회장은 그동안 이런 차입 경영을 위해서 금융권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고 일선 회계사들까지 직접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경영 조직이 혈적 경영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김우중 씨는 본인의 고교 동창생 그리고 산업은행과 한국은행 출신의 금융인 그리고 고급 관료 집단에 의존을 합니다. 이걸 경영 과정에서 본다 그러면 이들이 거대한 로비스트 군단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대우그룹을 이끌어왔던 핵심 경영진들 가운데는 은행 출신의 금융권 인사들이 적지 않게 포진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은 본인과 사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학연이라든가 학연을 중심으로 한 관계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학연과 연결되는 출신 회계사들을 상당 부분 많이 평소에 잘 관리를 한다는 거죠. 관리라는 경우는 어떤 행사 있을 때 직접 참석을 해서 무슨 여러 가지 좋은 식사를 대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한 달이면 건너면 알 정도의 가까운 사람들을 주로 배치하게끔 유도를 한다든가 그리고 회사의 현장 감사를 왔을 때 실무 회계사조차 아주 융숭하게 환대를 한다든가. 경영 부실을 감추기 위해서 장부를 조작한 대우 계열사 사장 3명과 그런 조작을 알고도 눈 감아준 회계사를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결국 이런 대우의 분식 회계 수법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면서 그룹의 전현직 임원 7명과 이를 눈 감아준 회계사 1명이 구속 기소되는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른바 기틀일 뿐 김우중 회장의 지시 없이 이들이 분식 회계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노출하면 회사는 문을 닫으라는 소린데 그때 당시 판단은 도저히 이렇게 할 수밖에 일단 그 빚을 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받지 않으면 회사는 그 자리에서 스탑하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융자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어떤지 그래서 융자 받은 거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우리나라 재벌 그룹의 경영 체제를 보면요, 총수가 있고 그 밑에 전문 경영인들이 있는데 전문 경영인들은 사실상 주정 관계입니다. 종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온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를 하고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른다라고 했을 때는 위에서 지시하에서 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김우중 회장의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진 것은 최근 BFC 즉 영국의 비밀자금 관리팀을 통해 200억 달러를 불법 관리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입니다. 여론의 관심은 그가 조성했다는 25조 원의 향방에 모아져 있습니다. 결국 이 가운데 일부는 정치권의 로비 자금 등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정부가 그 파장을 염려해 일부러 안 잡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지. 김우중 씨가 김우중 회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거는 인간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책임질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종적을 감췄다는 거는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소리죠. 글쎄요. 과연 있으면은 찻질을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반드시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혹은 김우중 씨가 역대 정권에서 보여준 처세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30년 이상의 오랜 세월 속에서 금융특혜와 차입경영으로 외형 확대를 추구한 그에게 정경유착의 의혹은 뿌리 깊습니다. IMF 관리 체제라는 변혁기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재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명백한 그 방향이 제시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우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왜 빅딜이라는 정책을 써가지고 금융 지원을 하면서 연명시키면서 결과적으로 부채 규모만 더 그 늘려놨느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지난 2월 9일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반발, 대학생과 노동자 대표 50여 명이 서울 방배동에 있는 김우중 씨의 자택을 기습 점거했습니다. 해고하여 대우 자동차가 살 수 있다고, 헐값에라도 해외에 팔아넘겨야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고. 이들은 집안 곳곳에 압류 딱지를 붙이고 대규모 정리해고와 국가 경제의 파탄을 몰고 온 주범인 김우중 씨를 즉각 구속 수사하며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일부는 2층 베란다에 올라가 구호를 외쳤습니다. 김우중을 체포하고 모든 정권 쟁취하자. 김우중을 체포하고 모든 정권 쟁취하자. 모든 정권 쟁취하자. 정리해고 설치.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병력이 이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면서 한동안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김우중 씨의 자택 점거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정부에 김우중 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전달하기에 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금요일엔 대우차 공동투쟁본부와 민주노총이 주축이 돼 결성된 김우중 체포결사대가 출국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한번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우중을 구속하고 도피재산 몰수하라! 김우중을 구속하고 도피재산 몰수하라! 도피재산 몰수하라! 그 김우중 회장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마음 같아서는 보고 싶지만은 전 이성을 찾아서 그 귀국해서 대우 자동차 현장을 한번 가봐라. 근무할 때 그 눈물 흘리면서 조합원들 앞에서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한번 가서 한번 현장을 한번 들려보고 조합원들 생활하는 한번 모습을 한번 보라고 한번 제일 먼저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미 노동계가 현상금 500불을 내걸고 지명 수배한 김우중 회장. 그렇다면 정부는 과연 그를 안 잡는 것일까, 못 잡는 것일까? 그동안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고 이제는 김우중 씨의 소재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김우중 씨를 잡는 일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 검찰이 수사 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 검찰 역시 쉽지 않은 일임을 시인했습니다. 뒤늦게 검찰의 요청으로 정부가 해외 공간을 통해 김우중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현재로서는 이것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법무부 측으로부터 그 소재 파악 요청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전체 공간에 일단 그 김우중 회장의 소재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아직 한 20개 공간에서 보고가 왔는데 그 소재는 아직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해당 국가에서 자기네 기관을 통해서 소재지를 파악하면은 그 일부 국가 외에는 대부분 그 저희들이 파악은 될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유럽 국가들입니다. 거기는 지금 출입국이 자유롭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지금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인터폴에 대한 공식 요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인터폴의 협조입니다. 그러나 인터폴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범인인도 협정, 상호주의 문제 등이 있고 경제사범의 경우에는 사실상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보단 하죠. 그래서 시기가 미묘하다. 좀 전혀 그게 의미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저희 상당히 그 미묘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그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안 잡느냐 못 잡느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하고 이제 관계 없는 얘기. 물론 아, 저희가 뭐 그게...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대로요, 제야법 쪽에서 김 전 회장이 지금 제가 취재한 거로는 자진 귀국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들었어요. 인터폴을 하더라도 어렵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들 소재파를 하고 해야 되지만은 거기 보면은 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떤 그 인종적으로 했을 때는 안 되는 걸로 될 수 있다고. 그러게요. 그런데 만약 미국에 있다면 김우중 전 회장의 소재 파악 및 송환의 어떤 구체적인 가능성과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아, 우선 그 한국 정부가 이제 인터폴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출입국 관계 사실이라든지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의 그 조사 정도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강제 송환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소재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 소재 파악 면에서는 그 미국 정부에서 그 수사관들을 풀어서 그 소재 파악을 하고 체포를 하고 그 정도까지의 그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런 협조를 구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든 한때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그의 자진 귀국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측근들은 당분간 귀국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간에 뭐 왜 안 들어오시냐, 도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에는 자진 귀국하는 모양새가 어울리는 처신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어떤 뭐 책임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공평하게 얘기가 되고 또 그러한 인식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당사자나 이런 사람들이 모든 거를 책임지라고 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개인의 어떤 행동을 결정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드네요. 예. 그러시다면 김 회장께서는 이제 국내 여론의 추이를 좀 쭉 보시면서 귀국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당장은 안 그렇게 했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러나 대우의 부도가 우리 국민 경제에 몰고 온 파란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 핵심 인물인 김우중 씨가 돌아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성공한 세계 경영인에서 이제는 세계 도피인으로 전락한 김우중 씨.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수사는 단순히 한 부실 경영인에 대한 단죄가 아닌 우리 경제를 바로잡는 데 시급한 과제입니다. 아직까지 재벌 구조에 의해서 부실화된 우리 경제가 안 고쳐졌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경제 구조에 관한한 재벌 구조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김우중 씨를 중심으로 해서 밝히자는 겁니다. 그 제대로 고치자. 특히 수사를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서 김우중 씨를 갖다 그 처벌을 하고 거기서 어떤 국면전을 하자 그런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돼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람 공이 있습니다. 공은 공대로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책이 있습니다. 실책은 실책대로 따지자는 겁니다. 최근 정부가 대우 경영진 다수를 기소하고 김우중 씨에 대한 구속 수사 의지를 밝히자 일각에서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강행 무마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우중 씨가 지난 시절 수출을 통해 우리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공이 적지 않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쨌든 분식 해결을 통한 차입 경영으로 대우의 몰락을 불러왔고 그 결과 20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쏟아붓게 하고 수만 명의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게 한 장본인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잘못 쓰여진 우리의 경제사를 다시 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올 8월이면 새 아파트 입주할 꿈에 부풀었던 경기도 일산의 삼성 단연 아파트 조합원들. 그러나 사업이 무산되면서 시공사인 대기업 삼성중공을 믿고 계약했던 이들 400여 명은 삼성중공업에 납부한 원금마저 돌려받지 못한 채 지난 1년 동안 대기업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일산 삼성 단연 아파트 사건의 진상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2월 11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단장으로 조합원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삼성 단연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제 썰렁한 냉이만이 감도는 어수선한 실내엔 올 겨울을 유난히 춥게 보내고 있는 조합원들이 추운 날씨에도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하나둘씩 몰려들었습니다.
바닥에는 시공사인 삼성을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들이 즐비했습니다. 삼성의 사기 분양으로 피해를 입은 만큼 삼성이 보상하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곧 4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실내를 가득 채웠는데 아이를 업고 온 주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비상대책의 경과 보고를 들은 이들은 서로 위로하며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 노접 장사해가지고 큰 뭐 손발을 떨어가면서 장사해가지고 못 와가지고 또 모질해서 빚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집을 하나 얻어서 살아볼까 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니 이렇게 사기를 쳐버렸으니 어디다가 하소연하고 정말 병이 생길 수가 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 사고 싶은 얘기는 이 땅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를 사기친 삼성도 참 더럽고 치사한 놈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보고서도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정부 당국도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곳곳에 빈터가 보이는 일산 탄현지구. 문제의 발달은 지난 99년 말 이곳에 840세대에 달하는 지역조합 아파트 사업이 시작된 데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산정건업과 중앙컨설팅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3자 약정을 통해 조합 아파트 설립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공사인 삼성중공업을 전면에 내세운 대대적인 모집 광고를 통해 99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조합원들을 모집했습니다. 입지 여건도 좋았지만 조합원들 입장에선 무엇보다도 대기업인 삼성중공업을 믿고 선뜻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봤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여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너무 시끄럽거든요. 조용해갖고 그리고 여기도 너무 제가 지금 방 두 개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는데 삼성이라는 데를 너무 믿어갖고요. 너무 믿었기 때문에 실망도 너무 크고요. 그래요. 올 8월이면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던 사업부지. 그러나 이곳은 아직 삽 한번 떠보지 못한 채 눈 덮인 들판 그대로였습니다. 부지 바로 옆에 군부대 사격장이 있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부대에선 이 사격장이 전략상 필수적인 곳이어서 사격장 이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에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조합과 삼성 측에 수차례 통보했다고 합니다. 작년 1월 말에 그 삼성 측에 그 사업이 불가한 사실을 저희들이 유선으로 인지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조합장이 수차례 그 상담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함을 알고 돌아갔고 최종적으로는 5월 12일날 그 삼성중공업 사업 담당자가 부대를 방문해서 그 상담을 하고 가는데 그때도 사업 추진이 불가함을 명확히 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도 왜 사업을 계속 추진했을까? 문제는 지난 99년에 고양시가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따라 이 사업부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공고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신문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당초에 산정건업에서 그 사업부지에 대한 인허가는 산정건업에서 책임을 지고 삼성중공업은 단순히 시공만 해달라는 그 시공만 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됐었고 그 과정에서 고양시에서 그 지역에 대한 그 부지에 대한 일반 그 주거지역으로 시공이 가능하다는 그런 공람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아파트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됐던 겁니다. 실제 고양시 도시개발 도면에도 문제의 아파트 부지는 공동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이 지역은 실제 건축 행위 시 분사 협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조건부 승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조합과 삼성중공업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업 승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지금 그게 된 거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고자 하면은 하다못해 구두로도 와서 이 지역에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구두로 와서 협의를 하더라도
뭐 시에서는 되지만은 군사협의가 모르니까 군사협의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다 절차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 자체가 여기 들어와서 모든 협의가 전혀 없었던 거죠. 전혀 문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고양시가 작년 6월 사실상 사업 불가 통보를 해옴으로써 아파트 건립 계획이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법상으로 저희들이 삼성중공업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이제 시공을 해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공을 해야 되는 그 책임 외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 사업의 그 조합과 그다음에 여러 대행사와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는 주축의 한 일원으로서 사업 전체적인 내용을 세밀하게 체크하지 못한 그런 불찰은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삼성중공업은 자신들은 단순히 시공사로 참여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인데 비대위 측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이 조합아파트가 우리가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시공사로 선택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분양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시공사를 우리 조합이 먼저 결성을 해서 시공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시공사가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우리 조합원을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지금에 와서 시공사일 뿐이라고 삼성이 발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지방자치단체의 불투명한 행정처리 그리고 무리한 사업 추진이 겹치면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조합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평생 처음 집을 가져보게 되는 대다수 조합원들은 얼마 되지 않은 전 재산을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납부했는데 현재 원금마저 돌려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추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아파트 입주를 예상하고 집을 세줘 아예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을 나는 조합원들도 있었습니다. 일산의 허벌판에 세워진 비닐하우스. 원래 병아리 사육장이 된 이곳에서 이현숙 씨 가족은 꼼짝없이 올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처 공사장에서 버린 나무로 군부를 때 겨우 한기를 면하지만 비닐 사이로 파고드는 애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어렵게 마련한 세간들도 밖에 방치해둔 채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돼. 얼었어. 계란이 얼었어요? 네. 추워서요. 밖에 내놓으실게요. 이게 농 들어가잖아. 지금은 습기가 안 떨어지는데 겨울에 눈 오고 그럴 때는 또 습기가 떨어져갖고 비닐을 안 씌워놓으면 다 버리네. 그냥 차다가 녹으니까요. 그냥 여기서 뚝뚝뚝뚝 물이 막 떨어져. 이게 저게 다 농이 이렇게 돼가지고 막 비고도 떨어져. 이현숙 씨 부부도 주변의 만류로 망설였지만 대기업인 삼성중공업 하나만 믿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 삼성에서 아파트 모집한다는데 괜찮냐? 니네 그쪽은 어떠냐? 그랬더니 언니 조합 아파트는 조금 그러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됐으면 하지 말지. 그래도 삼성, 야, 하필이면 삼성이 뭐 그거 하겠냐? 그렇게 하겠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 1등 가는 회사가 설마 뭐 우리도 서민들 등쳐먹겠냐? 그냥 언니 알아보고 하라고. 그래서 알아보고 한게 이제 모델하우스를 가고 삼성중공업에다 전화를 몇 번을 했어요. 응? 확실히 당신네들이 땅 사놓고 여기다 우리를 하는 거냐고. 우리는 땅은 다 사놓으신 거죠. 다 사놨대요 자기네가. 그런 건 걱정하지 말래요. 모든 것은 삼성에서 다 책임진다고 했어요. 그 과장님이랑 그 팀장님이랑 두 분한테 내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삼성중공업으로 직접. 이들은 아파트에 입주할 요량으로 살던 집을 전세주고 그 전세금을 합해 계약금의 선납금까지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넣었는데 현재 원금도 못 받고 결국 얻어가도 못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말이 아니죠. 뭐 지금 사는 게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사는 겁니다. 도대체 물 덥고 여기 오니까 물도 쓸 수도 없고 뭐 취사 시설이 전혀 안 돼 있고 전기는 하나 들어와 있으니까 불은 이렇게 키고 산대지만 그래요. 난 빨리 삼성에서 나한테 내 돈 좀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런 사람은 좀 줬으면 좋겠어요. 등 따뜻하게 있는 사람들이야 어디 갔든가. 난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다. 왜 내 돈을 다 갖고 앉아갖고 안 주냐고요. 그분들 말도 누구보다 이현숙 씨 가족에게는 삼성에 대한 배신감이 컸습니다. 그녀는 평소 가전제품도 모두 삼성 제품으로 구입할 만큼 삼성그룹에 대한 신뢰가 남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기를 이런 식으로 당하고 나니까
삼성이라는 데 찾아다 붙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나마 한겨울 칼바람을 막아줬던 비닐하우스. 이마저도 3월이면 병아리 사육을 위해 비워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언급마저 돌려받지 못하면 이현숙 씨 가족은 이제 도리 없이 길거리로 난질 처지입니다. 그런데 내 집 마련의 꿈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뀐 딱한 피해자들은 또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둔 이인영 씨 부부도 삼성만 믿고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사업 중단으로 결국 친구가 내준 컨테이너 안에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걸 보고 온 거예요. 삼성이 책임지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약속한 거 보십시오. 그 삼성이 이렇게 믿을 대기업에서 그까지 거 저 그 저 뭐예요 그 허가 그 안 나왔다 해가지고 여러 그 얘기 이러고 올려서 되겠어요. 빨리 삼성은 책임을 지고 이거를 못 해준다 원금도 못 해준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원금을 돌려줬으면 하는 것이요. 저희는 바람은 50평생 내 집 한번 가져보지 못했던 이인영 씨 부부 그리고 아이들도 새 아파트에 들어갈 꿈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고 합니다. 모델하우스 처음에 그 계약하시고 그 가족분들 같이 그 구경 같이 보셨어요? 예. 아유 뭐 기뻐가지고 저희 아이는 여러 번 갔었죠. 이거 이 팜플렛을 머리맡에다 놓고 너무 환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집에서 살 대여섯 번 식구들하고 대여섯 번 갔었고 또 저 그 현장에도 대여섯 번을 갔었어요. 야 여기가 우리 아파트 지는 데다. 그러니까 아들놈도 좋아가지고 딸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꿈에 부풀어 있었죠. 이게 뭐 완전히 뭐 다 그 꿈 같은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대기업인 삼성중공을 믿고 계약한 만큼 삼성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삼성중공업은 작년 11월 18일 고 이병철 회장의 추도식 날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하기 위해 용인 에버랜드로 향하려던 조합원들에게 폭력까지 휘둘러 대기업 삼성이 이럴 수 있느냐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주재팀은 당시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피해자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모델하우스로 나와달라고 해서 저희는 새벽에 이제 그날도 한 밤 12시쯤 그 연락을 받고 집이 가까우니까 차를 안 가지고 갔어요. 이제 거기 뭐 단체 버스를 타고 간다고. 갔더니 이미 뭐 너무나 가관이더라고요. 그 상황이 거기가. 삼성중공업에서 사람은 더 많이 나와 있고 뭐 덤프트럭 같은 거로 이미 버스는 못 가게 다 막아놓고 주차장에 세운 차들마저 못 가게 다 막아놨더라고요. 작년 11월 18일 아침 조합원들이 에버랜드로 가기 위해 모델하우스 앞에 모였으나 삼성중공업 측이 덤프트럭을 동원 차량을 막아 원천 봉쇄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여성 조합원을 땅바닥에 내던져 119 구급대에 실려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침 새벽이었고 추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떨고 있는 그리고 무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떨고 있는 상태여서 긴장이 돼 있는데 땅바닥에다 내려치니까 갑자기 배가 뒤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상황만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남자를 보면 무서워요. 저 앞에서 어떤 일부 개별 출발을 해 에버랜드에 도착한 조합원들은 더 험한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플래카드를 내걸자마자 건장한 젊은이들이 달려들어 부상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랭카드를 이제 찢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프랭카드를 이렇게 잡았어요. 한 손으로 양쪽으로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걸 못 가지고 가게 잡았는데 뭐 아주머니들이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걸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덮치니까 저는 이제 그걸 안 뺏기려는 상황에서 계속 그걸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걸 감겼지. 뭐 사람들이 한 다섯 여섯 명이 갑자기 몰려들어 가지고 그 프랭카드에 이제 제가 감긴 거예요. 같은 시각 서초동에서는 강남에 사는 일부 조합원들을 태우고 갈 버스에 삼성중공업이 동원한 건장한 청년들이 도끼와 망치를 들고 올라와 차를 파손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버스의 앞유리가 깨지고 백미러가 부서졌는데 이를 지켜봤던 조합원들은 삼성 측의 태도에 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믿었던 정말 멋있는 삼성의 꼭대기에서부터 밑부분까지 다 본 거예요. 이번에 이 아파트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정말 삼성을 이렇게 이 악한 폭행까지 서슴지 않는 이 기업이 이 땅에서는 정말 이렇게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이런 행동까지 한다는 거는. 그렇다면 이들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일까? 취재팀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관할 파출소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홀로 지은 게 내가 그 자세한 내용은 뭐 삼성 중공업하고 그 뭐 그 뭐지 입주자 그거하고 대충 싸웠다는 그것만 이제 우리도 같이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런 것만 알죠. 사건 발생 후 삼성 중공업은 당일 아침에 시내 모 정비소에서 부서진 버스를 수리한 후 버스 기사에게 수리비조로 100만 원을 건네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삼성중공업 측은 조합 비대위가 시위를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깬 데서 비롯된 사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영상 저희들이 전혀 납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바로 직전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밤새워가며 새벽까지 회의를 하고 그렇게 자제를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해달라는 요구를 다 받아들여서 공문화해서 이야기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은 일부 소수의 눈에 의한 그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선량한 다수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거의 99%의 눈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막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요. 그 전에도 약 네 차례에 걸쳐서 협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희들에게요. 문서장, 서류장 남겨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하는데도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의 말을 믿으면 될 거 아니냐. 내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왜 못 믿느냐. 삼성을 못 믿느냐. 그럼 그전에는 왜 그럼 못 해줬습니까? 계속 해온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구를 한 겁니다. 누누이요. 그동안 협상의 쟁점은 토지 매입에 사용된 114억에 달하는 대금의 환수와 반환 문제였습니다. 삼성중공업 측에서는 조합 명의 토지를 삼성 측에 넘겨주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이 직접 땅 주인들로부터 대금을 환수해주면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비대위 협상 과정 중에서 항상 협상의 문턱이 못 넘어갔던 부분이 토지 환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수에 대한 부분을 그 조합은 저희들과 분양 피해자들의 그 힘으로서 회수를 해주면 중공업이 그걸 받아서 저희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의 한 이사는 비대위 측에 지주들이 토지 대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조합원들을 조별로 조직해 시위를 벌이고 특별반을 투입 불안감을 조성하라는 대응 전략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런 삼성의 부도덕성에 분노한 조합비상대책위원회가 삼성중공업을 사기와 폭력 행위 대응하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행 지역조합주택제도에 의하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은 조합이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조합원 모집과 자금 관리 등 처음부터 사업의 주체였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조합 비대위는 삼성중공업이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주장합니다. 분양을 그때 당시 담당했던 사람들의 그 명찰도 삼성의 직책과 삼성 로고와 삼성의 뭐 과장, 대리,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분양 최초의 그 계약서를 쓸 당시에 물어보는 내용도 그런 거였습니다. 뭐 사격장 부분하고 토지 부분은 100% 매입이 됐습니까? 라는 부분인데 다 그렇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담당자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분양 대행사가 임의로 자신들의 명의를 쓴 것뿐이라고 해명합니다. 그 중량 컨설팅에서 삼성 그 명함과 그다음 작업복은 저희들하고 사전 회비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 사실은 추후에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 과정에 저희 분양을 주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분양 과정에 저희들이 모집 과정에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한 건 아닙니다. 자신들은 분양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당시 삼성 측 요청으로 분양에 관여했던 부동산 업자들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분양 상담을 했을 때 매일매일 그 일보를 작성을 해서 우리 그 건축장이 삼성에다 직보를 해서 매일매일 그 상황이 체크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중앙 결석팅이 물론 중간에는 있지만은 실제 삼성중공업에서 사업하는 것처럼 거기 직보 체제가 있어가지고 모든 상황이 거기하고 체크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당시 분양 광고지만 보더라도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삼성중공업을 사업의 주체로 믿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더구나 문제가 된 사업부지 100% 매입 완료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삼성 측이 몰랐을 리 없었다고 당시 분양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증언합니다. 분양 팜플렛은 회사에서 다 안을 잡아갖고 만드는 거니까 삼성 중공업에서 분양 내용을 모른다 하면은 상식적으로 얘기 안 되는 이야기죠. 분양이 가장 큰 중요한 일인데 주택 사업에 있어가지고 또 분양 과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쪽에 전혀 몰랐다. 너는 직무태만이지 그게 어떻게 말이 성립이 됩니까? 삼성에서 주관사인데 전반적인 모든 것을 총괄 지휘하는 입장인데 그 내용을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조합원들은 그 내용 자체가 그 토지가 아파트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광고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 아파트의 경우 조합 측과 조합원이 계약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경우는 삼성중공업이 계약서상에 계약의 일 주체로 명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서두에 보증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보증사항은 공사가 시작이 돼서 책임 준공을 한다는 그런 그 보증이고 그렇지만 그 계약서의 내용에 보시면 그 천재지변이나 행정변경으로 그 인해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그런 사항이 돼서 결국에는 착공이 안 된 상태에서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엔 저희들이 보증을 써야 될 그런 내용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시공사 삼성중공업은 전적으로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보증을 쓴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법대로 시공회사라면 보증을 써야 될 이유는 없는데 보증을 쓰겠다, 보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특약입니다. 그리고 보증의 내용에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측에서 주장하는 것대로 공사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든가 이런 어떤 단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을 이후에 계약서 내용대로 조합원들이 안전하게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까지 전 과정을 보증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또 조합원들이 삼성을 사업 주체로 여겼던 이유는 삼성이 자금 관리를 도맡아 해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돈이 삼성중공업 계좌로 입금됐고 지출 역시 조합은 배제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사업 주체는 조합이니까 통장도 공동 계좌로 해가지고 자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삼성에서 모든 걸 자금 관리와 운영까지도 삼성에서 다 관리하는 걸로 처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조합장이 어떤 결정권이 있었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 5월 17일 문제가 된 사업부지 인허가 관련 업무 추진비 5억 원을 집행할 때도 삼성중공업이 자금을 먼저 지출한 후 사후에 공문을 보내 업무 추진비 지급 일자를 맞춰주도록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의 초기 토지 매입을 위한 선수금 20억 원을 대여준 것도 삼성중공업이었던 만큼 실제 사업 주체는 조합이 아닌 삼성중공업이었다고 관계자들은 주장합니다. 조합의 사업 시행자라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조합원, 돈, 토지 아닙니까? 또 인허가인데 그 부분에서 조합원들은 광고라든가 기타 그 방법으로 모집이 됐지만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했던 것도 삼성이었고 인허가에 관련돼서 그 업무를 진행했던 것도 삼성이었습니다. 토지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삼성에서 자금까지 빌려줘가면서 삼성이라는 회사에 돈을 줬습니다. PD수첩의 취재가 진행되는 도중 삼성중공업 측은 기존의 입장을 바꿔 고소고발 취하와 토지에 대한 권리 이임을 조건으로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원금을 되돌려주겠다는 협상안을 비대위에 제시해왔습니다. 일을 할 때면 와가지고 언제나 지었냐 하고 그냥 오셔가지고 식구들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좋다. 서울에 이런 데가 어딨냐. 내 집 마련의 꿈에 한껏 부풀어 있었던 이들은 이번만은 삼성이 약속을 지켜줄 것을 기대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번 삼성 단연 아파트 사태에서 삼성도 혹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PD수첩이 이번 사태를 주목한 것은 법적인 차원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윤리의 아쉬운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규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하루속히 주택 관련 법규를 재정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